밥비용입니다. 어김없이 바튜메를 조금 훑어보다가 뭔가 떡밥거리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ABS의 유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ABS 자체가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있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ABS가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지에 들어가는 것인가. 과연 ABS 없어도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라이더들은 ABS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ABS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옛날에 그 옛날부터 타던 오토바이들, ABS 없었던 시절의 바이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게 ABS 유무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면서 막상 내가 타이어 꼽는 타이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ABS가 맞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ABS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퀴에 락을 잡아주는, 완화시켜주죠. 브레이크가 락이 걸렸다라고 인지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를 해서 브레이크가 락 걸리는 거를 줄여주면서 브레이크가 락이 안 걸리게 해서 이제 감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장치입니다. TCS는 반대로, ABS는 제동할 때 작용하는 장치라면 TCS는 바퀴에 구동이 가해졌을 때 바퀴가 슬립 나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슬립이 난다면은 스로틀 엔진 출력을 제한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의 슬립을 방지하려고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두 개가 장착되어 있으면은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없어도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어입니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더 중요해요. 타이어는 뭐 이상한 돌타이어 같은 거, 싼 거, 돌타이어 이런 거 쓰면서 ABS 달려있는 오토바이들을 찾으시는데 ABS 있어 본들입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받아주지를 못해요. 타이어가 받아주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ABS하고 TCS가 더 자주 작동합니다. 타이어에서 그만큼 출력이나 제동력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자주 작동해요. 그러면서 자기 위안 하겠죠. 아, ABS하고 TCS 있어서 살았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쓰레기 타이어 꼽아놓고 ABS하고 TCS가 자주 작동하니까 야, 돈까맸다 하는데 애초에 타이어가 제동력하고 가속할 때 그 미끄러짐을 잡아줬으면은 ABS하고 TCS 작동할 일이 없어요. 타이어 조금이라도 좋은 성능의 타이어를 쓰면은 ABS하고 TCS 작동 개입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왜 굳이 싼 타이어 찾으면서 그립 떨어지는 타이어 꼽아놓고 ABS하고 TCS가 자주 개입하니까 야 좋다 익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안 미끄러지게 하면 되는 거를, 좋은 타이어 쓰면은 TCS, ABS 없어도 안 미끄러져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오토바이 선택할 때 아 이거 다 좋은데 ABS가 없어가지고 내가 고민이다. 좋은 타이어 꼽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타이어, 나름의 고성능 타이어들은 썸머 타이어들이라서, 자동차로 봤을 때 썸머 타이어죠. 기온이 따뜻했을 때 제성능을 발휘하고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 스포츠 타이어보다 더 안 좋은 성능, 제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정도의 고성능 바이크라면은 사실은 비가 오거나 기온이 안 좋을 때는 잘 안 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슈퍼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 겨울에 타도 됩니다. 근데 겨울에 탈 때는 지 원래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고성능 썸머 타이어를 꼽고 달리지 못하죠. 윈터 타이어 꼽습니다. 근데 윈터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 특성상 퍼포먼스의 한계는 낮지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성능을 발휘시켜줘서 추운 겨울이나 기온이 낮을 때에도 컴파운드가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이지 원래 장착되어 있었던 그 고성능 타이어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슈퍼카들도 겨울에는 타면 차 날아가고, 그래서 차를 아끼거나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윈터 타이어 꼽고라도 주행을 안 하려 합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ABS하고 TCS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타이어인데 타이어보다 ABS와 TCS 장착의 유무만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ABS, TCS 없더라도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이 없어요. 다만 신경 써줘야 될 게 많다는 것 뿐이지 ABS, TCS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TCS, ABS를 과신하고 타이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사고가 났으면 났지, 그런 타이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온에 따른 타이어의 성능의 변화와 압력에 따른 그런 성능의 변화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TCS, ABS 없는 바이크로 그 중요성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이미 몇 번 날라가 봤거나 날라갈 뻔 했었던 분들이거든요. 전자장비가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TCS하고 ABS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성능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S, ABS 장착 유무로 오토바이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이 기종을 타고 싶다면 뭐 한겨울이나 날씨가 추울 때에 그립이 위험해지거나 조금 오토바이 탈 때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적게 타거나 안 타면 돼요.
우리가 당장에 오토바이 하루라도 안 타면은 당장에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있는 분들이 아니죠. 보통 그런 고성능 모터사이클들은 출퇴근 아니면 배달용, 업무용 오토바이로 쓰는 게 아니고 취미용 오토바이로 씁니다. 날씨가 정말 좋고 화창하고 정비가 전부 다 오토바이의 모든 정비가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작동상 문제가 전혀 없을 때 그런 완벽한 상황에 세팅을 해서 장비도 풀장비 차고 날 잡고 맘먹고 타고 나가는 오토바이들입니다. 그런 오토바이에 비 올 때, 기온이 낮을 때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ABS하고 TCS 있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없는 바이크로도 바이크에 타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ABS하고 TCS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이어다, 요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